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자 머리와 남자 머리의 그 커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패션으로 비교할 때 여자 바지나 남자 바지가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식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헤어컷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다른 부분은 쉐입이거든요. 아무리 짧은 머리를 자를 때도요. 우리가 머리를 두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머리는 7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밀어버리는 머리일지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 되냐면 그게 왜냐면 그건 직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거는 무한정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우리 가시를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 곡선이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10m만 되더라도 사실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근데 많은 헤어드레서들이 착각하는 거는 위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곡선을 본인들이 볼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헤어컷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코너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는 사실 코너가 되거든요. 그러면 코너에서는 무조건 멈춰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쉐입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퀘어고 하나는 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스퀘어의 특징은 이게 꼭지점에서는 항상 멈춰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과 이 선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같은 선으로 착각하는데 얘네는 일로 가는 선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일로 가는 선이고, 그게 만날 수 없는 선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져야 사실 우리가 헤어컷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남자 머리라고 다르게 자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르는데, 실질적으로 스퀘어를 남자들은 많이 자르게 되는 이유는 마스큘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성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어깨선도 아무리 왜소한 사람도 이렇게 좀더 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턱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면을 하나씩 구역을 따질 때 이것들은 평면이에요. 평면이라는 얘기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헤어컷에 대한 그 이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테크니컬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시 하지 말자. 정말이요. 이게 섹시한 거지. 선생님 지금 모습이 되게 섹시해졌어요, 지금. 이거로 삼촌 장가 간다 안 간다 결정 날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거 내가 만든 옷이라고 여기에 얘기했어.